점심 때 맛있는 거 먹기로 했어요? 왜 이렇게 좋아해?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옷만 가지면 되는 거죠? 92페이지, 양도세할 차례죠? 92페이지, 양도소득세. 뭐 이 부분은 뭐 다 중요하죠. 일단은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우리도 뭐 다섯 문제는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죠? 거기 이름인 제목이 양도소득세에 다는 얘기입니다. 양도소득세. 그죠? 그러니까 뭘 해가지고 양도를 해서 뭐가 되면 소득이 발생하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죠. 이때 양도라는 개념은 누가 양도한 거라고 했어요? 다는 얘기. 누가? 개인과 법인 중 누구? 개인이 양도를. 그죠? 개인. 얘는 등기등록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등기등록 상관없습니다. 등기했건 안 했건 관계없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등기등록하고 상관없다라고 돼 있는 게 지문의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오죠. 양도세는 등기등록을 과세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등기등록을 과세 조건으로 한다. 그러면 땡. 틀린 거죠? 네. 등기등록 상관없다. 기출 문제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등기등록을 과세 조건으로 한다. 그럼 틀리는 거죠. 그리고 보다 유상이전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유상입니다. 그러니까 양도로 보느냐 안 보느냐 판단하는 기준은 유상이냐 아니냐가 가장 기본적인 얘기죠. 다른 건 볼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신탁이란 말이에요. 신탁. 그죠? 자, 이 신탁이란 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신탁 이런 식이잖아요. 갑이 을한테 신탁을 한다.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예, 위탁자라고 그러고 얘를 수탁자라고 합니다. 수탁자. 위탁자, 수탁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가 지금 주인이 얘한테 관리하다고 맡기는 거죠, 등기를.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신탁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 있고, 그 다음에 명의신탁이 있어요. 신탁법에 따른 거와 명의신탁 두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 상태에서 그럼 보시면, 자, 얘가 지금 신탁을 했어요. 근데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죠. 신탁법에 따라 신탁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다? 명의신탁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두 가지 다 신탁이니까. 그러면 얘는요, 이 갑은요, 신탁법에 따라 신탁했을 때와 명의신탁에 따라 신탁했을 때 얘는 양도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 얘기죠. 자, 일단 신탁법에 따라 신탁을 했다. 그럼 얘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네? 그럼 얘는요? 시작하자마자 질문하니까 짜증나죠? 머리가 안 풀렸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하겠어요? 그럼 얘가 양도로 보느냐 안 보느냐라고 물어봤죠? 그럼 이걸 판단하면 뭘 가지고 판단해야 돼?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유상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니까. 이걸 가지고 양도 여부를 판단한다니까요. 그럼 얘는 양도인지 아닌지 판단을 뭘 가지고 가야 돼? 얘가 대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 그죠? 그게 기준이죠. 자, 그럼 얘는 신탁이잖아요. 그럼 양도야 아니에요? 아니죠. 왜? 신탁은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관리해달라고 맡기는 거잖아요. 돈 받고 파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양도가 아니죠. 그럼 얘는요? 명의신탁도 얘도 양도가 아닌 거예요. 왜? 이거는 신탁법에 따라 하는 거고 이거는 법을 위반해서 실명적 위반해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얘가 법을 위반했건 안 했건 중요한 건 양도는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가 양도 판단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명의신탁이 됐든 신탁법에 대한 신탁이든 뭐는 아니다. 양도는 될 수가 없죠. 왜? 신탁이라는 말 자체에 뭐가 없다는 거. 이 말의 뜻에는 대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믿고 맡긴다. 관리해달라고 맡기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얘는 양도가 될 수 없습니다. 둘 다. 그러면요. 얘 있죠. 얘. 얘는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자, 이때 그러면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취득세는 낼까 안 낼까요? 일단 넘겨봤었잖아요. 그럼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얘는요? 얘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비과세고 얘는 내야 되는 거예요. 취득세는. 그러니까 우리 신탁법에 우리 취득세 비과세 보면 뭐 있어요? 신탁재산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탁탁탁 기억나시죠? 위탁자, 수탁자 그게 이거죠. 그러니까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얘가 취득을 했지만 얘는 몰래 하는 게 아니라 이 법에 따라 관리 목적으로 등기만 넘겨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뭘 해줘? 비과세를 해줘요. 그런데 밑에 명의신탁은 몰래 하는 거잖아요. 몰래. 그죠? 실명제 위반이라고. 내가 샀는데 제가 산 이거를 제 친구 앞으로 명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뭘 내야 돼? 취득세 내야 됩니다. 이게 다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요 두 개를 착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만 기억하면 신탁법에 따라 신탁 탁탁탁 비과세 그랬는데 갑자기 명의신탁이 나온 거죠. 신문상에. 그때 뭐라 그래요? 어? 명의신탁도 신탁이니까 당연히 취득세가 이거라고 착각해서 비과세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과세한데 이러면 잘못하면 두 개가 엉킬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둘 다 양도는 아니지만 취득세는 다르다는 거죠. 그죠? 신탁법에 따라 신탁은 뭘 해주고, 비과세 주고, 그 다음에 명의신탁은 뭐 해야 된다?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유상 이전이 중요하다는 거죠. 양도의 개념을 판단할 때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이면 상속이나 증여가 되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이 안 된다. 뭐 그런 개념으로 양도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납세지가 나오죠. 밑에. 자, 양도세는 납세지가 어디예요? 세금을 어디다 낸다 했어요. 양도세는. 네? 세무서, 세무서? 어디 세무서? 관할, 주소지 관할 세무서라고 했죠?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죠?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다음 중, 뭐, 납세, 납세지를, 그죠? 양수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나왔어요. 뭐, 양도인, 양수인, 양도인, 양수인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어디가 납세지예요? 양도인, 양수인. 형, 도인이죠, 양도인. 수인이가 아니라. 이름은 얘가 더 이쁘죠, 수인이가. 그래서 도인보다. 근데 이거는 수인은 뭐예요? 취득을 한 거죠. 양수인은 취득한 사람이잖아. 취득한 사람은 무슨 양도세를 내요? 얘는 취득세를 내겠지. 파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양도세를 내니까 당연히 양도세는 어디다 내야 돼? 그 양도인의 주소지관을 세무서가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게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 당연한 얘기들이 시험에 나오면 시험을 볼 때는 그 일반적으로 시험 안 볼 때는 당연한 얘기가 시험 지문에 나오면 걔가 당연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심각한 문제에서 막 이것도 헷갈린다니까 나중에는. 도대체 양도인하고 수인하고 누가 파는 거예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얘가 판 거? 얘가 판 거. 나중에는 누가 매도 매수인지도 헷갈려요 이게요. 갑자기 가면 시험 보러 가면 긴장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볼 때 딱 맞출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시험지 내보면 또 안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라 했어요? 왜 그런다 했어요? 이건 자꾸 이런 걸 봐야 된다니까. 자꾸 보면 안 틀려요 절대로. 자꾸 안 보고 어쩌다 보니까 자꾸 실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문서 지문 내용하고 똑같은 지문이 문제화되어서 문제 나올 때 지문하고는 같은 내용인데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왜? 틀리거든요. 긴장하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잘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납세지는 양도인의 주소지. 그러니까 주소지관을 세무서가 되겠죠. 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세 대상이 나옵니다. 저희는요, 작년에 시험이 출제가 됐어요. 그죠? 작년에. 그러니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 나올 확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냥 수업시간에 하고 문제 풀고 하는 것들만 그냥 따라가시면 되고 따로 공부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온다 쳐도 문제는 되게 쉽습니다. 나올 수 있는 게 한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보시면 이 과세대상은 여러 번 나왔거든요. 나오기는요, 과거에. 그러면 거의 지문이 똑같아요. 왜? 늘 게 없거든요.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부동산, 토지 있고 또 뭐가 있다? 건물이 있고. 뭐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게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뭐 있어요? 기타 자산, 주식 등,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 더 있다 했죠? 요번에 추가된 거, 뭐 있다? 신설된 거? 파생 상품 있습니다. 파생 상품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요, 제목만 아시고, 얘가 나오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서 나오냐면, 기본공제 할 때 나와요, 기본공제. 근데 이거는 이제 따로 기억할 건 없는데 혹시 만약에 문제 나왔을 때 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본공제가 소득별 공제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소득별 이렇게 나오거든요. 토, 건, 부, 기, 주식 등. 우리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거 묶고에서 어떻게? 연 250, 연 250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파생상품. 얘가 또 연 250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어본다기보다는 만약에 기본공제 문제가 나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소득별하고 가로치고 구분할 때 이렇게 소득별 세 개로 구분해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나오더라도 얘가 왜 나왔어? 얘는 틀렸어. 이 얘기만 안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뭐는 해준다는 거, 파생상품도 기본공제는 해준다는 거죠. 왜? 원래 기본공제 뜻이 뭐예요? 차별 없이 다 해준다는 건데 미등기 빼고. 그죠? 그러니까 얘도 뭐는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별 공제할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진다. 그럼 이게 맞는 지문이다라고만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얘는 물어본 일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여전히 추가되는 것마다 이걸 제외한 나머지 얘네들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년 시험 문제도 어떻게 나왔냐면, 다음 중 양도세 과세 대상 옳게 묶인 걸 고르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문에 이제 뭐가 나와요? 여기 그거 나와있죠.
부동산에 관한 걸 당연히 나왔겠죠. 이게 뭐 있어요? 지상권, 전세권 이렇게 가죠? 지상권, 전세권 가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있어요? 부동산, 임차권이죠. 자, 이 부동산, 임차권은 뭘 기억해라? 그 등기대죠. 다 아는 얘기입니다. 등기대. 그죠? 그리고 여기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지역권 아니고. 그죠? 전세권 나오고, 여기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나오고. 그리고 여기도 나와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뭐가 났냐면, 여기서 기타 자산에 뭐 있어요? 영업권 얘기 나오죠? 자, 여기 영업권 나오면 항상 뭘 기억해라? 사업용 고정 자산과 함께인데, 기출 문제는 뭐라고 하냐면, 영업권 해놓고 가르치고, 사업용 고정 자산과 분리하여 양도 이렇게 됐어요. 분리라는 건 단독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럼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기출 보면 전부 다, 항상 여기 보면 대상 나올 때는 항상 공통 잘 나온 게 뭐겠어요? 임차권 얘기 항상 나오고요. 영업권 얘기도 항상 나옵니다. 이렇게 그거 된다. 이렇게 그죠? 근데 그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출제됐기 때문에 일단 이런 큰 제목으로 이렇게 묶고 이렇게 간다. 그거 위주로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진다. 그죠? 이게 대상이다.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이제 양도세고, 그 다음에 취득세도 대상이 있죠? 자, 취득세는 뭐 있어요? 토지, 건축물. 그래서 뭐예요?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자, 이거는 뭘 기억하시라고?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승계 취득에 하나여 과세한다. 그죠? 그리고, 광업권, 어업권. 그리고, 나무 하나, 임목. 그리고 뭔다? 각종 해양권. 그래서, 골콘, 승종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얘기가 대상입니다. 이거는 막 잘 물어보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그죠? 근데 어쨌든 얘네들은 원시 취득 과세하지 않는다. 이것도 원시는 면제한다. 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대상관에서. 그죠? 그리고 등록세는 뭐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대상이 부동산이 당연히 들어가죠. 뭐 토지, 건축물, 그리고 뭐요? 주택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있어요? 선박, 항공기 이렇게 되죠. 선박, 항공. 근데 이건 항상 이게 문제예요. 주택. 이거는 확실하게 성립이 안 돼. 그 개념이 안 서 있으면 나중에 재산세 문제 풀 때 엄청 많이 틀립니다. 주택은 항상 뭘 기억해라? 어떤 경우든 토지와 주택을 따로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재산세는요, 이 주택 얘기가 엄청 많아요, 사실은. 이게 가장 기본이죠? 두 개를 합한 과표에 세율을 곱해서 만다, 세액을 산출한. 항상 이렇다. 이러다 보니까, 요게, 이런 말이 또 나오는 거죠? 이렇게 명의가 달랐을 때와, 이걸 가불이 뭐 했을 때, 공유하고 있을 때, 여전히 세금 어떻게 한다? 한꺼번에 계산해서, 얘는 어떻게 낸다고? 안분해서 낸다죠. 뭘로요?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한다 그러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내고요? 지분에 따라 낸다. 공유자 지분에 따라. 그죠? 지분 표시 없으면 균등한 거로 본다. 자, 그럼 얘는 한꺼번에 과세하기 때문에 또 뭐가 있다? 세금을 반씩 나눠낸다. 2분의 1은 7월 달, 2분의 1은 9월에 낸다 그랬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있다? 두 번 나눠다 보니까 일정 금액 이하면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그게 얼마다? 10만원 이하면 몇 월에요? 7월달. 이것도 주택 얘기입니다. 또 겸용주택 얘기도 있습니다. 그죠? 재산세 겸용은 다 한동 한구 그랬죠? 한동 그럼 뭐? 면적에 관계없이 주거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한구 그러면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든 다가구주택은 각각 독립된 한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죠? 고급주택 얘기도 나오죠. 이런 어디서 나와요? 세율할 때 고급주택 중과세 있다 없다? 없다. 다시 한번 나오는 것들이죠. 별장 얘기 나오죠. 별장은 차지성이나 4%인데 과세 방법이 누구랑 똑같다? 주택하고 똑같이 같이 간다. 토지금을 따로 과세하지 않고 한꺼번에 간다. 이게 전부 다 주택 얘기잖아요. 전부 다 주택. 그죠? 자, 그리고 이 재산세는 과세할 때 과세 방법이 물건별 과세라고 합니다. 물건별 과세.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만약 원주시에 여러분이 집을 본인 앞으로 다섯 채를 가지고 있다. 그럼 재산세 계산 어떻게 한다? 한꺼번에 따로따로. 따로따로. 물건별이 그 뜻이에요. 각각의 무조건 각각. 근데 예외가 있어요. 뭐, 합산하는 게 두 개가 있어. 뭐, 토지 중에 뭐 있어요? 합산. 대놓고 합산하는 게 있다 했죠? 뭐 있어요? 별도 합산하고 종합 합산입니다. 그 두 개만 합산해요. 별도하고 종합 두 개만 합산하고 나머지는 합산 없습니다. 분리과세는 합산한다, 안 한다? 분리과세. 안 합니다. 이거 기준 기분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가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주택은 재산세는 주택별로 각각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요.
너무 문장이 길죠? 앞에 거 해석하고 있는 뒤에 거 지금. 뒤에 걸 또. 앞에 거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나가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근데 벌써 갔죠? 그리고 뒤에 거 생각이 안 나서 생각을 못 하죠? 재산세는 주택은 주택별로 각각 과세하고. 맞나요? 금방 주택은 주택별로 한다 했잖아. 따로. 맞잖아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전국의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맞는 얘기야. 얘는 재산세는 주택별로예요. 근데 종부세는 전부 다 전국 합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의 묻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재산세는 주택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택에 관한 얘기를 완벽하게 이해하세요.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세율 물어보면서 얘를 또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소유자 각각의 각자에 대해서 각각의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그때 틀렸잖아요. 왜? 각각 아니잖아. 뭐 그런 식의 문제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는 여기서 내는 거죠. 그 중에서 뭐가 들어 있어요? 종부세는 토지하고 뭐 주택이 두 개인데 이 토지 중에 뭐 별도 종합만 종부세 내죠. 하지만 얘는 무조건 내는 건 아니고 일정 금액을 초과해야 된다. 별도는 얼마 초과해야 돼요? 80억을 초과해야 되고 종합은 5억을 초과해야 되고 주택은 6억을 초과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초과했을 때 과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게 이제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재산세 받은 잘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뭐 이런 대상이 그렇다. 우리 교재에 뭐 쭉 설명되어 있는데 뭐 굳이 국회에 읽을 필요 없습니다. 작년에 출제했던 것들이니까 들으시면 된 거. 자, 넘어가서 94페이지 가서 그 빈출 지문 정리 있죠? 그럼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험이 뭐가 나왔느냐? 뭐 간단하게 돼 있죠? 1번. 거주자가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 국외에 있는 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서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다. 우리가 이제 요거는 개념상으로 거주자라는 게 있고 개념이 뭐가 있다 있어요? 비거주자가 있다 있죠? 거주자, 비거주자 할 때 이때 거주자 뜻은 뭐다? 우리나라에 뭐가 있거나 주소가 있거나 며칠 이상?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얘는 비거주는 크게 아닌 자인데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고 얘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이 뜻인데 이때 국외 자산 양도시 무조건 세금을 내는 건 아니라 얘는 몇 년이 지나야 된다? 5년 이상 주소가 있거나 거소를 둔 경우에만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거주자이어도 주소가 생긴 지 5년이 안 됐으면 안 낸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국외자산 항상 몇 년이 지나야 된다? 5년 이상. 그래서 그 얘기고요. 2번 비거주자는 국외에 있는 건물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서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다.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칩니다. 그죠? 비거주자가 왜 국내 소득이에요? 걔가 우리나라 와서 외국 유명 배우가 CF를 찍으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었으니까 뭐는 내고 가라. 세금은 내고 가라 하는 얘기인데 지네 나라에 있는 거 지껄 팔았는데 우리나라에 세금 내진 않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거 2번 틀렸고요. 3번은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죠? 내가 그 골프장 이런 운영한 회원권 같은 건 없지만 내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뭐 한다? 그 해당 골프장 등을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면 이런 것도 뭐다? 나중에 양도세 과세할 수 있다. 주식을 팔았을 때. 그런 얘기고요. 자, 4번이 아까 말씀드린 올해 작년 시험에 나온 겁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 대상 자산을 모두 고르시오. 뭉땅 고르라는 얘기죠? 자, 이때 지금 여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문제는 기억리는 이렇게 선별하는 거예요. 그죠? 이럴 때 어떻게 하라 했어요? 제일 자신 있는 거 골라가지고 밑에 선택을 해서 재우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주관식 형태로 돼 있죠. 자, 지역권. 아니고, 니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맞죠? 디귿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죠? 얘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영업권인데 가로 안에 3년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양도해야 돼. 이건 아니죠? 아니고. 그 다음에 전세권. 맞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 미음. 여기마다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항상 이런 거 풀 때마다 무슨 생각 들어요? 이게 내가 시험 볼 때 올해 나왔으면 내가 딱 맞출 건데 꼭 희한하죠? 그 시험 문제는 작년에 나왔죠? 근데 소용 없어요. 올해도 이 비슷한 시험 문제 나오시게 나오잖아. 그럼 내년 공부한 사람이 뭐라 그래? 아, 이런 거 나, 올해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틀려야 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지나고 나면 아 이까짓 거 하는 것들을 내가 자꾸 시험 볼 때 틀린단 말이죠. 근데 그게 가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틀리면 된다니까. 그럼 합격한다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양도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 양도로 보고 보지 않느냐? 일단 제일 중요한 기본 단어가 뭐라고요? 유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유상이란 말은 대가를 받고 준다는 얘기인데 보통은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돈 받고 파는 거죠. 여기서 유상은 금전만을 말하는 건 아니다. 부동산이 됐든 돈이 됐든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뭘 바꿔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일본에 매도가 나오는 거죠. 매도는 뭐야? 파는 사람이 매도했다는 게 뭘 받고 팔았다는 거야? 돈 받고 팔았다는 게 그럼 이게 대표적인 양도입니다. 자, 이 양도의 개념 구분하는 것도 작년 시험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기본 개념을 잘 보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맞출 수 있으면 아주 들어가지고 이제 교환 나오죠? 자, 교환은 물물 교환이니까 뭐요? 당연히 양도 해당이 되죠. 자, 근데 보세요. 자, 시험 지원이 막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나왔다. 자, 그러면 이는 뭐다? 배우, 직계, 존비속은 뭐예요? 무조건 증여. 볼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증여. 근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추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게 뭔 얘기야? 입증하면 뭐가? 양도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뜻이라겠죠? 그리고 추정의 의미가 항상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배우자 간에 부동산을 교환한 경우는 양도로 본다. OX. 배우자 간의 부동산을 교환하면 양도로 본다. 맞죠? 왜? 배우자 간은 증여 추정인데 교환은 양도죠. 교환이 뭐예요? 남편 명의 부동산과 부인 명의 부동산이 있는데 그 두 개를 뭐 한다? 바꾼다. 이건 확실하게 입증이 되는 거죠.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오른쪽 그 위에 보시면 95페이지 메뉴에 기억번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로 뭘로 본다? 증여로 추정한다. 근데 이은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교환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교환은 양도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보시면 됩니다. 자, 3번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현물출자. 출자했어. 뭘로? 현물로. 그 법인에 내가 부동산 주고 뭘 받았다는 거예요? 지분이나 주식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양도다. 그런 얘기고요. 대물변제의 4번 양도죠. 왜? 물건으로 변제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조세 물납하면 양도일 거 아닐까요? 조세 물납. 재산세를 물납을 했어. 이게 양도입니다. 왜요? 세금 원래 현찰박치기잖아요. 근데 뭘로 줬어? 물건으로 대신 죽으니까 대물변제가 되는 거죠. 이혼할 때 위자료를 부동산 주면 뭐예요? 이혼할 때 부동산으로 주면 위자료로 양도라 했잖아요. 양도. 이혼할 때 위자료 부동산 주면 양도라 했잖아요. 근데 뭘 하면 양도가 아니다? 재산분할 청구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근데 법조문 이런 게 있어요. 자, 법원의 확정 판결로 이혼으로 인해서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른 이혼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혼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 이혼 소송이 걸려서 확정 판결 났어요. 이혼하라고. 그래가지고 뭐 했다? 위자료로 부동산 줬다. 이는 양도 아니다. 양도입니다. 양도. 그게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법원에 확 이렇게 다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양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혼할 때 양도를 안 보는 거는 뭔 말, 어떤 얘기가 꼭 나와야 돼? 재산분할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재산분할 청구라고 해서 소송의 소유권 이직이 나왔을 때만 뭐다? 그때만 양도가 아닌 거죠. 나머지는 그냥 뭐라고 하면 돼? 이혼 이전 어쩌고 저쩌고 그럼 무조건 양도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재산분할 청구가 나와야 됩니다. 그 지문이. 뭐 그거 잘못하면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4번에 D급법 밑에 보면 민법 제839조 이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권의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죠? 뭐 민법 조문 나왔죠? 839조 이에 따라. 그래서 맨날 이런 거 공부하죠. 민법 몇 조. 판사라니까, 판사. 여러분들이 판사라니까. 그죠? 변호사라니까, 말하는 거고. 자, 그래서 거기 재산분할 청구, 이거 들어가면 된다. 그렇죠? 그 다음 부담부 증여를 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다른 얘기죠, 이제. 하대가족이 질려야 되는데, 질리긴 하죠. 단지 내용을, 답을 못 고를 뿐이지. 보면 진겹죠.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근데 한 거 또 틀리고, 한 거 또 틀리고, 막 이게. 참, 일관성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죠? 계속 틀려. 그죠? 얘가 증여해주고. 근데 어떻게? 조건부로 증여했다. 어떻게? 네가 내 대신 저걸 부담해라. 그럼 조건부.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 했어요? 증여자, 그러고. 얘를 뭐라고 한다? 수증자라고 합니다. 수증자. 뭐, 아는 얘기죠. 그럼 10억짜리 건물을 갑이 을한테 증여해주면서 뭐 했다? 조건을 걸었다. 네가 여기 있는 은행빚 3억을 내 대신 뭐 해라? 떠안아라. 대신 부담해라. 그러면 내가 이걸 떠안는 조건부로 너한테 10억짜리를 주겠다. 이게 뭐다? 부담부 증여입니다. 이랬을 때 그럼 세법은 뭘로 본다 했어요? 전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요 3억은 뭘로 본다? 대가가 있는 걸로 봐서 뭘로 보겠다? 양도로 보겠다. 뭐 이 얘기죠? 양도로 본다.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이제 갑이 얘한테 돈은 안 받았지만 저걸 떠넘겼으니까 결국 대물변제하고 똑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양도로 보겠다는 거고. 나머지 7억을 뭘로 본다고요? 얘를 증여로 본다. 그게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뭘 내고? 증여세. 얘는요? 양도세. 그 얘기잖아요. 그럼 아는 얘기죠. 자, 증여세는 누가 내요? 갑을 증여해서. 누구? 얘기 안 한 분들은요, 제가 말했죠. 말 안고 가만히 속으로만 생각하면 나는 아는데 저런 얘기 안 해, 다 아는 얘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나중에 시험 문제만 틀리는 거야. 시험 문제 나오면 보니까, 나 아는 애들이에요. 근데요, 그런 게 있어. 표현을 하지 않으면 몰라. 그 이 공부도 그래요. 공부도 자꾸 이렇게 봐줘야 애들이 나중에, 자꾸 아는 체 해줘야 애들이 시험 문제 풀 때, 내가 답이야. 이렇게 친한 척 하는 건데, 표현을 안 해. 그럼 알 수가 없어. 난 속으로만 널 사랑한대.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죠? 그 나중에 뭐라 그랬어? 문제 생기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말로만. 왜? 그동안 얘기를 안 했잖아. 그 뭘 해줘야 돼? 말을 해줘야 알아. 그 여자들 그런 얘기 하지 마. 남자들한테. 그걸 꼭 말을 해야 알아?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 남자는 말을 안 하면 알 수가 없어. 말을 해줘도 이해를 못 하는데, 거다 대고 말을 안 해는 그걸 꼭 말을 해야 되냐고. 아, 막 제일 짜증나는 얘기 그 얘기예요. 그 얼마나 억울해.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죄도 없는데 무슨 막 꼭 죄진 것처럼 되는 거예요. 왜? 왜 그걸 몰랐니? 내가 독심술을 가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냐고. 설명을 해줘도 말귀를 알아들을까 말까인데.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여자들이 하는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해요. 대놓고 얘기를 해도. 근데 하물며 그런 판에 얘기를 안 했는데 그것도 모르냐는 둥. 뭐 이러면 돌아버립니다. 뜬금없이 그것도 갑자기. 뭐 그런 분위기 가면 생각을 여지가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고. 돌아버린다니까 아주. 아, 그 시대인데 하여튼 여자들은 하여튼 힘들어. 여자들은 힘들어. 여러분 공부하니까 주름 사는 게 내가 그것도 하나 해줄게. 홈쇼핑을 받는 홈쇼핑에서 이 논이라고 있어. 논이. 아니죠. 맨날 노느냐고. 맨날 놀죠? 너 도서관 논이? 놀아. 그러니까 노니까 피부가 안 좋아지잖아. 그럼 뭐야? 이 논이를 먹으면 돼. 맨날 노느냐고 피부가 안 좋았어. 뭘 먹어? 논이라고 있대 이게. 그 몸신인가 뭐든 뭐 그 케이블TV에 나오더라고요. 내 몸 설명서에서. 근데 할머니 진짜 60이신데 피부가 진짜 완전 장난 아니야. 딱 봐도 진짜 피가 너무 고와. 피부과 가니까 40대 중반이래. 피부 딱 60인데. 근데 2년 전 사진 보니까 얼굴이 어우 장난 아니에요. 2년 전 사진 보니까 얼굴이 기미에다가 얼굴 전체가 아주 막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게 2년 전에 싹 바뀌었어요. 그 이거 먹어서 겁나네. 이 열대과일 즙이래요. 우리나라는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맛이. 근데 유명한 배우들은 벌써 다 먹고 있더만. 그 홈쇼핑에서요. 딱 보세요. 그게 내 몸 삶을 케이블 TV 딱 하잖아. 그 방송 딱 끝나고 케이블 TV 딱 틀면 팔아요. 왜? 걔들이 그 방송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하는 거야. 우리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봤더니 우리 아이프가 딱 보더니 딱 보니까 홈쇼핑 딱 하는 거야. 근데 몰랐거든요. 그럼 그냥 이러고 있었죠. 그랬더니 엊그제 저녁 때 가니까 이거 좀 먹어보래. 그 뭔데? 아 맛이 좀 이상해. 잘 먹으래. 그냥 아 또 먹고 쭉 먹거든. 아 이상한데 딱 보니까 그게 얘래야. 미리 나한테 이거라고 얘기를 했으면 제가 안 먹었어요. 근데 마셨잖아요. 먹고 딱 노니까 내가 공범이 된 거예요. 공범이. 사기는 자기가 샀는데 내가 먹어버렸잖아. 이거 안 먹었어야 내가 뭐라고 하는데 딱 입에다 넣고 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얘기할 수가 없다고. 왜? 이미 먹었잖아. 그래서 먹지? 그래서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이게 하루 뒤로 먹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먹어야 돼. 그리고 그 피부가 약 먹 그거 먹어 다 되는 게 아니야. 약발이 다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원판대로 가는 거지. 그걸 사가지고 그냥 그래서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못 가겠어. 뭐 그래서 그래도 뭐 그 사기 먹겠다는데 그래서 이제 나도 같이 먹지. 그래서 뭐 난 안 먹는다 했더니 아니래. 나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내가 제일 문제래. 내가 피부 코치도 뭐 한 게 그잖아요. 그 이러고 이미 이 정도 훌륭하지. 제가 얼굴이 겉은 이래도 속사람 뽀얀 사람입니다. 말을 못해서 지금.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하나는 뭐냐면, 아니 도대체 이 살이 여기로 가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파인한데 얼굴이 왜 그러냐고, 이게 갔을 때 반대로 했다고 하면, 하도 싸돌아서 그래, 어렸을 때. 타가지고 그러죠. 승격세는 누가 낸다고 그래서, 을이 낸다니까. 이거는요, 갑이 내고, 그러죠. 그럼 이 둘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 존비 속이다. 그럼 뭘로 본다? 증여로 추정한다, 증여로.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했어요? 배우자 직계존비소 간의 부담 보증은 증여로 추정할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항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왔죠? X잖아요. 왜? 항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그럼 얘는 뭐요? 항상 양도를 보지 않는, 물론 항상 증여로 본다는 얘기잖아. 추정하면 양도를 볼 수 있는데 항상 양도를 보지 아니한다. 그럼 틀린 거죠. 그 질문 문제 풀 때 항상 뭘 기억하시라고요? 이 항상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뭘 생각해라? 여기 항상 예외가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로만 이거에 하나여 반드시는 기억하시라 했잖아요. 재산세 우리 풀 때 그거 나왔었잖아요. 시험 문제. 재산세는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하는 것은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라고 나왔습니다. 맞아 틀려? 한한다라고 나왔잖아. 그건 뭐예요?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하는 것은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두 개만 된다는 얘기죠? 그럼 뭘 생각해봐야 돼? 이 두 개 말고도 있는지 생각해봐야 돼. 뭐 있어? 토건주잖아. 그럼 뭐 또 있어? 건축물도 있는데 두 개 하나여? 그게 틀린 질문이죠. 그런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는요, 부담부 증여가 이 부분도 시험에 언급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얘가 계산 문제도 한번 나온 적 있어요, 계산 문제. 이게 이제 뭐라 했냐면, 얘가 5억, 그때 이 문제는 얘 5억이었어요. 5억. 그리고 얘가 1억이었어요. 자, 그러면 양도로 보죠? 얼마를 양도로 보는가? 1억. 이때 뭘 구하라고 하면, 취득가액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 취득가액. 이 건물의 취득가액이 8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때 취득가액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얼마일까요? 깝깝하죠? 그죠? 자, 정답을 미리 얘기해 주겠습니다. 정답은 1600만 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거꾸로 왜 1600일까요? 답은 알려줬어, 내가 이제. 왜 1600이야? 에? 5분의 1이에요, 5분의 1. 왜 5분의 1이에요? 전체가 5억인데 그 중에 1억만 양도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양도가 아니고 5분의 1만 양도로 보니까 이것도 안 분해서 5분의 1만 나눠야지. 그러니까 8천은 5분의 1로 나눈 거예요. 5로. 1600만이 정답이었어요. 그죠? 계산이 이렇게 나온 적. 이것도 근데 논리만 알면 너무 쉬운 얘기죠. 그냥 나누기만 하면 되니까. 5분의 1이니까. 그죠? 약분해서 그냥 딱 하면 되는 거죠. 결국인데요. 요게 부담부증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양도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얘가 취득세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거 뭘 해야 돼요?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취득세를 낼 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요게 지금 주는 사람이 하나는, 일부는 양도고 일부는 증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낼 때, 세금 낼 때, 취득세는 그럼 어떻게 내느냐? 그런 얘기죠. 유상이냐, 무상이냐, 구분해야 되죠. 이건 외울 거 없습니다. 그대로 가면 되죠. 주는 애가 3억은 뭐 한 걸로 본대? 양도한 걸로 본대. 그래서 사는 사람 뭐요? 당연히 돈 받고 팔았다니까 나는 유상으로 취득한 게 되는 거고, 주는 애가 7억은 뭐 했대요? 증여했다니까 나는 뭐다? 공짜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취득세 얘기 시험 문제 나왔죠. 뭐라고요? 부담부 증여 시 채무 부담부는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보고 채무 이외의 부분으로 본다. 무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이게 정답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이걸 이해하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주는 애가 돈 받고 팔았으니까 유상이고 공짜로 썼으니까 무상 쓴 게 취득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부담부 증여는 여기까지 같이 묶어서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취득세까지. 뭐 교재는 부담부 증여 설명돼 있는데 굳이 읽을 거 없죠. 그 다음에 6번은 수용도 양도입니다. 왜 수용이 양도입니까? 돈 받잖아요. 그죠? 몰라? 왜 이런데요? 보상금 받잖아요. 어쨌든 돈 받고 넘기는 거니까 걔도 양도다. 그죠? 기타 양도는 됐으면 뒷장에 보면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가 나와요. 그걸 보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 1번 무상 이전, 상속 증여는 당연히 무상 이전이니까 양도가 아니고 환지 처분이나 보류지로 충당되면 얘는 뭐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환지 처분이 뭡니까? 환지 처분. 그거죠, 그거. 그죠? 내일 물어보면 알죠? 내일 가서 얘기해. 내일 공법 시간이죠. 그죠? 내일 가서. 그죠? 종전 토지 대신 지분과 지목이 바뀐 토지로 바꿔주는 처분 행위. 그럼 이건 당연히 대가 관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지목만 바꿔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보류지 충당은 뭐예요? 여러분 땅의 일부가 뭘로 간다? 공공시설 용지나 녹지 공간이나 도로부지나 아니면 뭐 채비지 등으로 충당되는 거 띄워주는 거죠. 이건 돈 받고 파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 양도가 될 수 없다. 단 뭘 하면 그 환지 받은 토지 등을 처분 매각하면 걔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양도담보는요 내용 필요 없고 양도했죠. 왜 했다고요? 담보 목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팔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넘겨준 거니까 얘는 양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팔겠다는 의도가 없으니까. 물론 조건이 있지만 얘는 안 물어보죠. 그럼 얘는 양도가 아니야. 대신 뭘 하면 양도로 본다? 빚을 못 갚아서 채무 불이행으로 뭐가 되면? 변제 충당하면 그럼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뭐 그거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은 얘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다? 공유물 분할은 지분 변동 없이가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걸 그대로 안다 했죠. 갑을이 5대 5로 가지고 있던 걸 그대로 뭐한다? 갑을 5대 5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건 양도가 아니다. 그래서 아니면 뭐한다? 두 개로 나눴다가, 그죠? 두 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5대 5로 분할했다가 다시 뭘 한다? 재분할한다. 갑을, 갑을 이런 얘기죠. 25%씩. 이것도 양도도 아니다? 아니다. 왜? 전체 지분 변동 없다. 시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소유 지분을 단순히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재분할하면 양도로 본다. 땡. 틀렸죠? 분할이건 재분할이건 뭐만 없으면? 지분 변동 없으면 양도가 아니다. 뭐 그런 얘기 물어보겠죠. 5번은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의 양도. 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럼 뭐예요? 증여죠, 증여. 추정이니까. 그 뭐예요? 입증하면 양도로 볼 수 있다 했죠? 그 입증, 양도로 보는 경우가 다섯 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어떤 경우 양도로 본다? 경매 처분될 때. 아니면 파산 선고로 처분이 되거나 아니면 공매가 됐을 때. 그때는 양도로 본다. 왜요? 내 재산이, 남편 재산이 경매나 공매나 아니면 뭐 파산 선고 처분으로 처분되는 걸 부인이 받았다는 거지. 그럼 뭐요? 직접 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양도로 보겠다는 거지. 그리고 주식을 어떻게 했다? 증권 시장을 통해서 유가 증권을 처분했대. 이것도 직접 산 게 아니라 증권 시장 통해서 간 거니까 세금 내고 파는 거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양도고. 미음,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 거만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뭐 했대? 교환했대. 그럼 얘는 뭐예요? 양도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소유권 하나 나오죠? 자, 환원은 뭐예요? 돌려준다는 얘기죠? 근데 이 환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거죠. 갑을이 둘이 뭐였어? 매매를 했는데. 그죠? 얘가 1999년에 얘가 이걸 사가지고 농지를 사서 2016년 1월 달에 매매를 했는데, 이게 뭐가 걸렸다고요? 소송이 걸려가지고 무효 판결 났어요. 2016년 8월에. 그죠? 이 얘기죠? 그럼 무효 판결 났어 어떻게 해야 돼? 돌려줘야 되죠? 돌려줘. 이걸 뭐 한다고 그래요? 환원이라고 그래요, 환원. 얘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왜? 법적으로 이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양도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매매원이 무효소송으로 무효판결 나서 환원되면 양도가 아니다. 그럼 나온 김에 이게 취득시기 나오죠. 그럼 얘가요 이렇게 환원됐어요. 환원된 토지를 2018년도에 팔면 이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일까요? 토지의 취득일은 1999년이죠. 왜? 여기는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되니까. 그죠? 이걸 우리가 그 자산의 뭐 당초 취득이 그런 식으로 판단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무효 양도가 아닌데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둘이 아파트 매매를 했어.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다시 만나서 우리 없었던 걸 하자. 이렇게 환원할 수 있나? 왜 우리는 나랑 여러분은 거래하면 안 되는 겨?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무슨 상관이에요? 둘이 만나서 주고 받고 팔고 얼마든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가능하죠. 대신 할 때마다 뭘 내야 돼? 취득세하고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요? 이거는 무효 판결로 한 거니까 양도가 아니지만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이 당사자의 합의로 해제가 돼서 소유권 하는데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 97번에 97페이지 6번에 소유권 환원에 보면 매매원이 무효 판결로 하는 데는 양도가 아닌데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이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해제됨으로써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는 뭘로 본다? 또 다른 양도로 본다 그랬죠. 그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7번 법원 확정 판결의 신탁 해지로 소유권 이전. 하여튼 신탁 나오면 양도 아니다. 대가가 없다. 그죠? 8번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이라고 돼 있죠? 그 뭐예요? 그러니까 교환인데 얘는 왜 양도가 아니다? 개인적으로 교환하는 게 아니라 지적 경계선이 변경돼가지고 토지 위치가 바뀌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교환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양도가 아니다.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얘네들은 뭐 작년에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좀 가볍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빈줄 지문 정리 있죠? 그것까지 하고 오시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 지문이 보면 이게 다 시험에 나온 지문이들이니까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있는 그대로예요. 보세요. 1번 공유 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두 개 이상의 공유 토지를 분할한 때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분할한 그 공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재분할하는 경우는 양도로 본다. 그럼 틀렸잖아요. 뭐 뻔한 얘기잖아. 분할이건 재분할이건 지분 변동 없으면 양도가 아니다. 그렇죠? 2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취득한 보류지를 매각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보류지를 충당이 되면 양도가 아니지만 매각하면 양도로 본다 그랬잖아요. 뻔한 얘기입니다. 3번 양도라 함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과세 조건으로 한다. 틀렸죠? 쟤는 등기 등록 관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거죠.
4번 배우자 간의 부담 보증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은 증여재산과에서 공제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항상 양도를 보지 않는다. 띵 틀렸다 했죠. 항상 아니라 했죠. 입증하면 양도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양도를 보지 않는다. 그럼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 지문이 어느 부분이 내가 틀렸는지 그 왜 내가 그 문제를 못 맞추면 왜 그게 이해를 못했는지를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가면 문제 백날 풀어봐야 도로 한번 타버립니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도로묵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5번. 법적 요건을 갖춘 양도담보계획에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않으면. 그쵸? 근데 뭘 하면?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 충당하면 양도로 본다. 그럼 이거죠. 6번.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환지 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분이 변경된 경우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죠? 왜? 환지 처분이죠. 환지 처분. 7번. 갑을 병이 균등으로 공유한 토지를 지분이 나눠졌죠. 그럼 양도로 본다, 안 본다. 거기 7번. 맞죠? 왜요? 지분이 바뀌었잖아, 바뀌었잖아. 그죠? 균등이 바뀌었죠. 그럼 보시면. 8번. 협의원 위자료 토지 소유권 이전의 경우 양도에 해당된다. 맞아, 틀려요. 위자료, 위자료. 맞죠? 9번은요? 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그러시오. 기억번은 뭐예요? 이건 아니고. 니은은 토지 상환 채권 양도. 지금 뭐 고르는 거예요? 아닌 거. 그 니은은 양도죠. 왜요? 토지 상환 채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죠? 디귿. 재산분할, 재산분할. 양도 아니잖아. 그죠? 재산분할. 그죠? 리을은 법인 현물 출자 양도. 그죠? 미음은요. 신축 주택을 양도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대상이죠? 주택 신축. 그죠? 얘는 양도가 아니죠. 주택 신축 판매는 뭘로 본다? 종합소득세에서 건설로 물어보죠. 그죠? 얘는 해당성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아닌 거 모두 그런 것은 뭐다? 기업, 디귿, 미음. 그러니까 니은하고 리을만 양도를 보는 경우죠. 토지 상환 채권 양도는 뭐예요? 부동산을 취득하는 권리니까 양도 해당이 되고 리을도 현물 출자니까 양도 해당이 되죠. 아닌 건 세 개네요. 그죠? 기업, 디귿, 미음. 그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양도비 취득 시기까지는 작년에 언급이 재작년에 얘는 뭐 25일 때 나왔고 지금 요 양도로 보는 경우하고 과세 대상은 작년에 출자가 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너무 이쪽에다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문제 푸는 정도하고 수업 시간에 충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98페이지 양도비 취득 시기 나오죠? 여기부터. 알겠습니다.